지내시고 계시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숙소에서 멤버들하고도 생활하고 집에서도 이제 가끔 이것저것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하면서 이 코로나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 댓글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힌트 컴백이 기다려지신다고. 저도 너무 힌트 컴백이 기다려지는데요. 힌트 컴백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힌트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일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6월에 힌트가 컴백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컴백 아주 아주 정말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든요. 새로운 도전도 하고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힌트 컴백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코로나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 자전거 타실 때도 꼭 마스크 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마스크 꼭 끼시고 자전거 타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되게 지금 아이고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또 뭔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테니까 제가 제 소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걸그룹 힌트의 리더인 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아이돌 걸그룹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걸그룹 활동도 하면서 제 유튜브 개인 채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개인 채널 이름은 혜진생활이라는 채널인데요. 여러분들 제 채널에 오시면 제가 팀 그룹 내에서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제가 또 노래 다른 가수 선배님들의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제가 또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먹는 영상, 먹방 영상도 올리고 저희 힌트 플러스 혜진이의 개인 사생활 이런 브이로그 영상도 많이 올리니까요. 여러분들 힌트 혜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유튜브 혜진생활 채널도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되게 많은 분들 되게 되게 관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오신 분들 많고 지나가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좀 활기차게 노래를 한 곡 하고 시작할 텐데요. 이번 노래는 제가 데뷔 이후로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지 않은 노래고요. 선보이지 않은 노래고 그리고 처음 데뷔 이후로 불러보는 노래예요. 제가 팝송을 정말 발음 때문에 잘 안 불러요. 안 부르는데 또 오늘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팝송 한 곡을 팝 한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귀엽고 깜찍하게 불러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박수와 댓글 부탁드릴게요.